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보셨나요? 형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자 유명한 건축가였던 동생 마이클이 나섭니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치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도와 함께 타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드라마 이야기는 중국이 1988년에 산시성에서 일어난 한 차례 탈옥 사건과 아주 그냥 흡사합니다. 네, 심지어 그 드라마 작가가 그 탈옥 사건을 본따서 만들지 않았나 의심할 정도인데요. 그 실제 주인공은 이름이 왕옌칭입니다. 얘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솜씨도 그냥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왕옌칭은 감옥에서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적으로 탈옥합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16명이 목숨을 앗아간 악마 중의 악마였죠. 네, 그리고 그 제일 하이라이트는 역시 탈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희대의 재간둥이 왕옌칭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옌칭은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주 그냥 평범하고도 평범한 공인 가족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범죄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뭐 부모가 이혼했다든가 아니면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얘는 아니었죠. 왕옌칭은 키 176에 하는 일은 백수였습니다. 얘 성격이 그랬대요. 누구 밑에서 일하기를 그냥 딱 질색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엔 다 그냥 국유기업이고 개인 장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안배하는 국유기업에 들어가야만 했는데 이 처음에 출근하면 다들 그냥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야 했죠. 그러니 그런 게 너무나도 싫어서 15살부터 도둑질을 했었다고 합니다. 얘는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냥 뭐나 자습하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얘가 제일 처음에 자습한 거는 바로 무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술 그 혼자서 배울 수 있겠냐 라고 하실 텐데요. 그때는 다 그랬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대부분 애들이 그냥 소설에서 읽은 그대로 연습하거든요. 또 소설에서 무술 사진들 나오면 그대로 그냥 따라하곤 했죠. 네, 이런 사진처럼 무술을 그림으로 배워주는 책들이 많았고 또 그걸 열심히 따라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걸 짠짱이라고 하는데 모든 무술이 기본입니다. 이걸 한 시간을 해라면 몇 시간씩 하곤 했대요. 실제 왕옌칭 사진을 보면 몸매가 엄청 탄탄해 보이죠. 이런 사진 속 무술을 하루 이틀 그냥 대충 하면 소용없지만 정말로 그냥 끈기 있게 매일 하게 되면 그 체력과 민첩성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술을 자습하고 점도적으로 살아가던 그는 1978년에 19세 나이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바로 절도죄로 3년을 판결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젠 그 감옥에서 깊이 반성하고 새 삶을 준비할까요? 네, 그럼 종일TV에 못 나왔겠죠. 그는 그 감옥 안을 그냥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즐기더래요. 맨날 혼자서 자습하고 점도적 수습밖에 안 됐던 그한테 처음으로 고수들과 접촉할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그 주위에는 그 바닥에서 그냥 유명한 베테랑 도적들이 적하니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소년 팬이 인기 대스타한테 다가가는 것처럼 왕옌칭은 그냥 아주 공손하게 다가갑니다. 선생님, 전에 강호에서 선생님의 명성을 그냥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그들은 이 나이도 어린 친구가 그냥 이토록 공손하게 나오니 이뻤겠죠. 하여 그한테 그냥 많은 기술들을 전수해 줍니다. 전에 제가 했던 스토리 중이 켄쉬랑 그냥 똑같죠. 잡도적이 큰 집 한번 다녀오더니 베테랑 도둑놈으로 됩니다. 3년 뒤에 감옥에서 나온 왕옌칭은 배웠던 솜씨를 한번 부려보니 역시 잘 먹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보통 집에 돈이 없었죠. 다 그냥 가난했습니다. 연속 몇 명이 지갑을 털고 다른 집안도 털어보지만 쥐뿔도 없더랍니다. 아, 이래면 아이 되는데 이대로 이런 거지들 그냥 100번 훔쳐도 거지 신세를 못 벗어나겠다야. 어디에 돈이 많지? 은행이긴 한데 문제는 은행은 도둑질은 안 되고 강도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도는 예체질이 아니었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방향을 하나 잡습니다. 바로 국유기업 단위의 금고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금고 안에 넣는 건 그냥 현금이 아니면 귀중한 물건이었으니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금고가 귀했으니 구경해본 사람도 적었을 때죠. 얘가 지금껏 해온 건 그냥 자물쇠를 여는 방법밖에 몰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금고를 열 수 있을까요? 배워야겠죠. 어디서요? 책에서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걸 배워줄 수 있는 선생님도 없었겠죠. 그는 쌍시성 도서관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책 속에 그냥 푹 빠져 있었답니다. 이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냥 잠만 자던 늦마가 금고를 연구하는 책 앞에서는 그냥 낮과 밤이 없이 그냥 밥 먹는 시간도 까먹은 채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중국어로 된 책에서는 다 찾을 수 없으니 외국어 책에서 찾기 시작했답니다. 외국어 개뿔도 모르는 얘가 가능하냐고요? 딱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었죠. 얘는 영어 사전을 곁에 척 두고 그 모든 구절을 그냥 한 단어 한 단어씩 번역하며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통해 상상을 하며 배웠다고 합니다. 이 열정을 좋은 그냥 대학 입시에 노력했더라면 북경대학도 문제 없겠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반년 동안 그냥 미친 듯이 노력한 결과 그는 외국 자료들에서 금고의 열쇠 구조를 장악하게 되었답니다. 아직은 정통한 단계는 아니고 핸드 드릴로 그 금고 자물쇠 중심에 구멍을 하나 뚫고는 얇은 쇠꼬챙이로 그 자물쇠를 안으로 여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초급 단계라고 합니다. 네, 이론은 다 배웠으니 실습을 해야겠죠. 그 시기엔 금고가 귀했고 엄청 비쌌으니 중고를 사서 연습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서 실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 왕옌칭은 맞춤한 장소를 그냥 찾고 찾다가 한 목재 가공 공장이 공장장실에 있는 금고를 눈독 들입니다. 그리고는 새벽 2시까지 기다리고 그 공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왕옌칭은 아주 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사방을 두리번거리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대문이 자물쇠를 그냥 손쉽게 열어버립니다. 그까짓 거는 식은 줄 먹기였죠. 하지만 문제는 금고였습니다. 금고의 그 자물쇠 중심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두툼했었죠. 핸드 드릴로 그냥 엥 하고 뚫는데 그 소리가 그냥 너무도 어마어마했었죠. 다행히도 그가 선택한 목재 가공 공장은 그 주위에 민가가 없으니 할 수 있었답니다. 다른 곳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겠죠. 네, 이어 요번 건을 성공하고 600위엔을 도적질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역시 엄청난 돈이었죠. 요 달달한 게 좋긴 좋은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데를 털기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많은 책을 연구하여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이 금고 자물쇠의 중심은 너무나도 두꺼우니 중심을 피해서 제일 가깝고 제일 얇은 곳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리고는 쇠꼬챙이를 더욱 길게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으로 넣어서 그 감각만으로도 그 키를 딱 맞춰서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뭐 훔칠 거 다 훔치고 초강력 접착제로 그 작은 구멍을 그냥 살짝 메우면 이 밖에서 봐서는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까지 됐답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한 사람은 그 시대엔 아마도 전 중국에 얘 혼자였을 겁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습득한 왕옌칭은 그냥 막 날아다닙니다. 금고랑 금고는 그냥 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열어지기니까 말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입니다. 얘는 금고 여는 기술은 최고였지만 정찰 능력은 별로였죠. 얘가 아홉 번째의 금고를 그냥 딱 열었을 때 갑자기 매복해했던 경찰들이 후다닥 덮쳐듭니다. 때는 1982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왕옌칭은 그때 지 기술만 믿고 그냥 한 개 지역의 금고를 8개나 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고가 너무 잦아서 경찰들은 요 다음 타켓을 추측하여 매복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얘를 판결하느라고 검찰원에 가둬놨는데 거기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안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건 검찰원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서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화장실 간다고 도망치든가 아니면 운송 도중에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도망치는가 뭐 그랬겠죠. 네, 뭐 이런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럼 그렇게 도망치고는 한동안 그냥 조용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그 금고를 딸 때의 그 짜릿한 손맛과 요 금고 안이 물품을 확인할 때의 그 희열을 그냥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날 손이 근질근질해 나는 그는 에이, 산시성이 위험하면 성도로 가자! 라고 생각하고 성도로 떠났답니다. 이어 성도로 도착한 그는 또 금고들을 그냥 딱딱 열면서 요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는데 1983년 8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요 성도 찐뉴 호텔이 사무실 앞에 척 섭니다. 네, 그리고는 자문실을 그냥 딱 하고 쉽게 열고 들어갑니다. 와, 이 금고 이거 신상인데? 때깔 봐라. 야, 장난 아니다 야. 안에 또 뭐 좋은 걸 넣었길래 이리 좋은 금고를 준비했을까? 왕앤칭은 저절로 그냥 웃음집이 흔들흔들해하며 습관대로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요 신상이라 그런지 이 쇠꼬챙이로 자물쇠 중심 부근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았죠. 한참 동안 이 낑낑대며 겨우 열었는데 갑자기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어와 잡습니다. 이어 왕앤칭은 그렇게 힘들게 딴 금고를 그냥 확인도 못한 채 쇠고랑이를 찹니다. 네, 사실은 얘가 그 구멍을 딸 때부터 이 최신식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금고는 호텔 사장한테 이미 경보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에처럼 운이 없었고 그대로 딱 잡혀서 산시성으로 수송됩니다. 네, 그리고는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얘는 시기를 참으로 잘못 만났습니다. 그 시기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83년도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범죄와의 전쟁이 많고도 많았지만 83년도의 거는 그 중에서 제일 강력했대요. 그 시기에는 1위엔을 도둑질하고도 총살 맞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왕앤칭 같은 죄는 100번 총살당해도 할 말이 없었죠. 이때의 왕앤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게 되었을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